4월 24일 월요일 KNN 뉴스입니다. 부산 경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등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사고가 부산은 166건 334억이 넘고 경남은 43건 91억이 넘습니다. 경찰의 전세사기 단속 결과 현재까지 부산은 42건에 104명, 경남은 37건에 49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주 KNN이 보도한 부산 수영구 원룸 전세사기 의심 사건 등 관련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대책을 내놨는데 첫 조치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입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사가 불가피한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110호를 공급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2년간 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전세 사기 가담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됩니다.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깡통 전세 우려가 제기된 경남도 역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금을 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 앞서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맞춰 부산, 경남 등 지자체들이 잇따라 대책을 발표하면서 갈 곳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시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에서 공공기여를 담보로 한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산 균형 발전을 위한 다대지역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첫 단추를 끼우는 사업인데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부산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방치 문제에 대한 부산시 해결책은 용도 완화를 통한 민간 개발입니다. 사업자가 3,10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대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 복합 문화시설도 함께 짓게 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용도 변경에 따른 예상 시세 차익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등 1,699억 상당의 공공기여도 하게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해양복합시설을 특화시켜 지역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인피니티 풀이나 실내 동물원 등 도입시설이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결국 해양 관광은 구실이고 주거단지로 전락될까 우려되는데 그 지역에 3,100세대 수요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공공기여금 액수도 주변 시세보다 적게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찾아봤어요. 중공업 지역에. 415만 원입니다. 한진중공업이 평가액이 650만 원이에요. 법원 경매가보다 지금 50%가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공공기여금이 1,200억 정도 덜 받는 셈이 됩니다. 무엇보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사업 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HS라는 특수목적 법인이 안전하지도 않고 믿을 만한 업체도 아닌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믿고 사업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만기는 10개월 정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팩트 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한다라는 그런 그걸 끌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다 보니 부산시가 유후부지 개발에만 내몰돼 민간 사업자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듭니다. 민간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지와 건물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공실이 되든 뭐가 되든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산시가 나중에 향후에 책임을 떠안는. 부산시와 사업자의 사업 계획 합의안이 조건부로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부산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퇴사한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은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암 발병 위험과 열악한 급식실 환경 때문인데요. 부산교육청이 조리원 300여 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학교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연기가 급식실 내부에 들어찼습니다.
높은 온도의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면 조리흉이라고 불리는 연기가 나오는데 국제암기구에서 분류한 발암물질입니다. 부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했고 경남이 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죽음의 일터라는 오명까지 있었는데 채용 이후 6개월 이내 퇴사율도 47%에 이릅니다. 기름 냄새와 가스 냄새와 음식 냄새, 땀은 비 오듯이 흐르면서. 폐암 위험에 노출된 일터에서 적은 인원에 고된 노동을 이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생님들은 노동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고요. 신규 채용자 선생님들은 그 바쁜 와중에 일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힘들어서 또 퇴사를 하시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산교육청은 급식실, 근무 환경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 수는 부산이 121명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 1,600억 원을 투입해 급식 조리 인력 300여 명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환기 덕트 개수를 늘리고 그 폭도 넓혀 조리실 환기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실의 가스식 조리기구도 전기식으로 전면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급식실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 여성보다 11배나 높게 나오면서 경력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실시했던 폐암 검진도 신규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QNN 박명선입니다. 무려 1,6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민간 사업자에게 물어준 경남 로봇랜드 사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경남도 감사 결과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 직원 등 50여 명이 인사처분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경남 로봇랜드 1단계 사업에는 모두 3,60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2,600억 원, 민자가 1,00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는 행정당국 실수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해 지연 이자까지 1,660억 원을 챙기곤 사업에서 발을 뺐습니다. 2015년 새 민간 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 변경이 화근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투자 의무 규정은 빠지고 협약 해지 시 지급금 1,000억 원과 15%에 달하는 연체 이자율이 설정됐습니다. 공사 관리, 감독 업무도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 240억 원 상당 공사의 감리 과업 제외, 준공검사와 준공전 사용 허가 신청에서 로봇랜드 재단의 업무 처리는 특혜 의심을 살 정도였습니다. 역시 핵심은 소송의 빌미가 된 창원시의 펜션 부지 한 필지 출연 지연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와의 소송에서의 부실 대응도 드러났습니다. 재단은 소송에서 유리한 사업자의 부적정한 행위들을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이 민간 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가오를 듣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남도가 로봇랜드 조성사업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 직원 가운데 이미 퇴직한 18명을 빼고 34명을 인사처분 대상으로 지적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측 4명을 포함해 9명에 대해선 형사고발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 범죄 행위가 공동 뭐 입증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구상권 문제라든지 그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다만 문제 발단 핵심인 실시협약 변경은 당시 홍준표 지사의 의지였던 만큼 실무진들만 책임을 지게 되는 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서울 지역 정치권이 요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방해하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취재본부 김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금융과가 선거구인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된 이후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서울 정치권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이 금융산업 활성화와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 지역의 비교 우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은 금융중심지에 그 해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부산 두 개의 금융중심지 체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두 도시의 체급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서울이 10위권에 오른 반면 부산은 6개월 전 조사보다 8계단 떨어진 37위에 머물며 금융도 일극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중국의 상하이와 베이징 선전, 스위스의 취리, 제네바 등 오히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금융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업만을 위한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결국은 산업의 균형된 발전, 그 균형된 발전이 있어야만이 금융업도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서울만이 모든 걸 갖겠다는 욕심만 버리면 충분히 서울과 부산의 금융산업 공존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산업부터 교육, 공항과 금융 문제까지 지금까지 독식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서울도 국가의 미래를 보고 공존의 길을 택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남해 해경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2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으며 해경은 룸살롱 술값 계산과 성접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해 해경은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BNK 부산은행과 BNK 벤처투자는 오늘 BNK 부산은행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썸인큐베이터에서 지역 스타트업 상생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업체 두 곳은 각각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과 온오프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BNK 벤처투자 경영 컨설팅을 통해 성장하는 업체입니다. 경남도가 경남 수의사회와 함께 유기동물 공감 동물병원을 운영합니다. 유기동물 공감 동물병원은 창원시가 지정하는 보호시설 세 곳에서 입양한 유기동물의 경우 입양 뒤 1년 동안 진료비의 50%를 한 차례 할인해줍니다. 창원시에서는 모두 57개 동물병원이 이번 사업에 참여합니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 등에 속해 있는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럼인 제1회 지속가능발전 부산포럼이 오늘 열렸습니다. 고리 원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고리 원전 일대 양산 단층의 지진 가능성을 설명했고 발제자들은 지진의 위험에 대한 한수원 측의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23년 문을 연 진주교육대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진주교대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초등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역할해왔습니다. 진주교대는 10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출신 동문 작가들의 미술과 사진, 도서 작품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내일 종일 봄비가 내리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새벽에 경남 서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점차 부산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부산과 남해안에 최대 30mm, 그 밖에 경남 내륙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약간 두께감 있는 옷차림 해주셔야겠는데요. 낮 동안 평년 기온을 6도에서 11도가량이나 무척 크게 밑돌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워낙 들쑥날쑥해서 면역력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적게 내리는 수도권과 중부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12도, 거창과 합천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창원과 거제 12도, 함안은 1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낮겠고요. 부산권 한낮 기온 모두 13도 선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